네, 숨마시입니다. 오늘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2020년 3월 30일까지 지원사업 접수를 받았던 산천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사업은 올해는 접수가 끝났습니다. 그렇지만 내년에도 산천활성화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셔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싶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립니다. 이 산천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연도는 해당 연도 이제 12월까지고요. 그 다음에 지원마을은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원대상은 첫 번째 산천마을 단독신청이 있고요. 두 번째 산천마을 플러스 컨설팅 기관 공동신청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은 마을당 공동사업비 플러스 이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죠. 체계는 지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현장 심사를 하게 되죠. 그다음에 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. 선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.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산촌 공동체 활성화 밀착 컨설팅 지원은 마을 현황, 사업 잠재력, 주변 여건 분석을 통한 마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사업 종합 역량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하게 되죠. 또한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밀착 컨설팅을 실시하게 됩니다. 여기에는 전문가 플러스 한국임원진흥원의 임원 멘토가 같이 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산촌 공동체 사업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신사업 육성 및 산촌 활성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.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. 그 다음에 추진 절차 및 일정으로 봐서는 사업 설명 및 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죠. 그다음에 사업 신청과 지자체 추천을 받습니다. 다음에 서류 현장 심사를 하게 되었고요. 거기서 이제 지원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. 그리고 산천마을 담당 컨설팅 기관과 협약 체결을 이루고요. 그 다음에 단독 신청 마을과 통합 컨설팅 기관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어있죠. 다음에 마을별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. 그 다음 사업계획 고도화 및 승인을 받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산촌 마을별 사업 추진 및 실행 지원을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월간 서면 점검 및 반기별 현장 점검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사업 성과 및 현장 지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. 여기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산촌마을 멘토링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것은 산촌마을 운영과 사업 추진상 발생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은 추천 및 신청 접수를 또 받게 되고요. 그 다음 심사 및 확정, 전문가 풀 구축, 그 다음에 전문가 활동, 분야별 산촌마을 자문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.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원 멘토, 그 다음에 전문가, 또 이런 쪽에 전문 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추천 지자체의 중간 조직 및 개인별 임원 멘토와 국립 산림과학원도 여기에 또 참여하게 되겠군요.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멘토링 산천마을 선정 및 지원은 산천마을 수요조사 및 니즈 파악 후 분야별 전문가 매칭 지원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. 상품 개발, 그 다음에 개선 브랜드 디자인,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인, 법률 자문, 그 다음에 재무관리,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, 유통 가공품, 판매장, 식당 인허가, 산림 경영 및 임산물 재배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범위가 상당히
산림을 격려하고 특히 6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. 추진 절차로 봐서는 추천 및 신청을 접수하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심사 및 선정을 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멘토링이 이제 추진되고요.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.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한국인문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겠죠. 네, 이상 숨마실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